서대문구가 코로나와 이상 기온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모델 구축에 나섭니다. 우선 관내 대학과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리빙랩을 구성해 지역 사회와 협치한다는 구성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빙랩이란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실험실을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행태를 조사하고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대문구는 관내 대학과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팀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는 우선 관내 9개 대학교 가운데 연세대학교와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내 연구센터와 연계해 냉난방, 조명, 전산 시스템 등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생활 속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에 역제안하는 방식입니다. 노후 주택도 각 가정별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실태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기관인 대학과 그리고 우리 노후 주택에 대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 서대문구는 올해 5개 프로젝트 팀을 선정해 팀당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실태 조사를 내년 상반기에 진행해 하반기에는 프로젝트 팀에서 역제안한 절감 방안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서대문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물 효율화 방안으로 서울시로부터 5억 원의 시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